먼저 첫 번째 오늘 개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대화. 가끔 이렇게 멋있는 풍경들이 우리에게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가기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힌트라도 좀 줘야지. 커피를 마시러 우리 교회도 커피가 많은데 커피를 마시러 나가고 싶으면 가고 싶어하는데 1순위가 어딘지 아세요? 마인타운우스 센트럼 스타벅스입니다. 특히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거기를 가기를 좋아하고 남자 사역자들도 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창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좀 번잡하고 분주한데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유 있게 어떤 초로에 아직 그 늙지 않은 그 여성들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굉장히 여유 있는 표정과 아주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긴장에 차서 흥분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의구심의 표정 아니면 적대적인 얼굴로 이렇게 마주서고 톤을 높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항상 주눅들게 하고 또 긴장감을 갖게 하고 또 피해의식이 어디선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여유 있고 미소와 또 뭐든지 이해되고 그리고 거해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도 비슷한 얘기를 해도 계속 서로 수긍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안기는 느낌, 또 서로가 상승하는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편안한 대화를 좋아합니다. 뭐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바닷가나 이런 데를 가보면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비록 차를 타고 오면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잡고 또 그러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눌 때 두 사람이 한없이 편안해지는, 또 아이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안가에서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가진 않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들을 나누는데도 그때 가족은 굉장히 하나 되는 걸 느끼고 아이들은 아마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일생 동안 부모와 아주 자주는 아닌 정말 좋은 느낌의 대화와 시간을 보냈던 기억으로 아이들에게 아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에 가면 이제 그 작은 알람이죠. 익숙한 소리인데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퉁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침이나 이럴 때 보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수트를 입고 또 서류 같은 걸 펼쳐놓고 아마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무슨 전략회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는 시간에 잠깐 커피를 마시고 앉아서 서류를 넣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좀 진지하게는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그 면도한 자국, 또 긴장감 있게 옷을 차려입고 또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자기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이긴 그걸 가지고 서로 흥분되고 또 서로 기분이 좋아서 그 얘기를 계속 뒷얘기를 하는 그 팬들의 그 모습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일치하거든요. 아까 걔 이렇게 제치는 거 봤어? 봤지. 그때 상대편 감독 표정 봤어? 봤지. 서로
굉장히 그렇게 어른스럽지는 않은데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천국의 대화라고 제가 첫 번째 주제를 잡은 건데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화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공감이라는 말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비뚤어졌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공감은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것도 한평생 둘이만 살아온 서로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데도 그 마음의 상함을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되세요? 네?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가 잘 공감이 되나요? 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두 번째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이 상한 것이 공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란 말은 거기다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심리학 상담책에도 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때문에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공감받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공감받지 못해요. 주님은 그런 이야기를 토로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눔할 때 그것만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좋은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만 공감해 주면 됩니다. 저는 전에 이제 초보 전도사가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지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는 연기를 잘 못합니다. 물론 모창은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하는 연기 하라면 하죠. 근데 진짜 자기 감정을 가장하는 연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1대1로 만날 때 남자든 여자든 저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저보고 차갑다고 얘기하면 뭐 차갑다는 정의가 맞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선생님. 그래서 지금 제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결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잘 안 보고 얘기하거나 제 아내에게 이제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뜯거나 그럼 제 아내가 그 뜯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게 뭐야? 그걸 왜 뜯어? 얘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뭔가를 가장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공감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초보 전도사 때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갑자기 저분이 27살짜리 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옛날에 그 비블리오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감염돼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간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 달 이상 살 수 없대요. 좀 증상을 느끼고 나서 보니까 간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을 때까지 자각증상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가보니까 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27살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마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결혼을 했나 안 했나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초신자였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를 샀어요. 봉고차.
정말 그때는 문자 그대로 본고차, 요즘은 스타렉스도 본고차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진짜 본고차 본고, 가봉 대통령 본고, 그 본고차를 산 거예요. 이제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죽었어요. 그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연기를 하자니 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죠. 제가 그럴 연배도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인데 저는 그게 그 이후로도 이런 건 계속됐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아픔 자체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픔 자체는요. 예? 아픔 자체는 공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소천하시거나 가족들이 소천하면, 전에도 우리 아직 창창한 교우들이 세상에 떠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것은 공감되잖아요. 그걸 두고 너희들은 이런 일 안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마, 나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한편으로는 옳지만,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응?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감이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만.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감하지도 못하고 공감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고립되고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에서도 당신이 내 아픔을 공감해 주지 않아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것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걸 가지고 찾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건 절반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아픔을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픔을 위로한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 생명, 그렇죠? 좋은 기억.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있는 그 어떤 안수 집사님, 우리에게 건축 헌금 하셨다고 했던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마 싱가포르에 계셨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혈액암, 급성 혈액암 선고를 받고 3일 만에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돌아가셨대요. 그 믿음이 좋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썼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뭐라고 공감하겠어요? 뭐라고?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설교자가?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권사님 중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위로한 위로 전문가가 있으면 그 마음을 다 달래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위로하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럴 만한 일을 다 겪었고 그거 문제도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나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이기는 다 알아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래요.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소위 아픔이 그때 약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픔이 나누어지고 가벼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참 몹쓸 사람이야. 그때 기도는 해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저 사람은 천국 가기가 요원해. 근데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우리가 부족하지만 부모가 자식 보고 아휴 언제 사람 되나 그랬다가도 또 아니야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아, 저는 그래도 크게 될 거야. 예,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밥 해주고 축복하잖아요. 예, 밥이나 한 그릇 더 먹고 그냥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게 시련도 넘어가게 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도 저 사람을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지 않다면 가족이라도 전부 원수죠. 예. 딸과 아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원수고 쌍둥이 자식들은 이것 때문에 서로 야곱과 에서가 되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그만 이해관계로 섭섭한 거 투성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조율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니까 이쁜가요? 아니면 착잡한가요? 예? 이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쁘고 어떤 분이 사역을 잘하면 기쁜가요? 착잡한가요? 기뻐요. 우리 목사님들 누가 설교를 내렸게 하면 착잡한가요? 힘든가요? 세 번이 없어. 세 번째가 없어. 힘들어요? 착잡해요? 네, 충만 목사님은 기쁘다면 기쁜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대화인데 그래서 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고 그리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위해서 좋은 것을 공감하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목이 굳은 백성이고 내가 갈 때 조심해라 그냥 다 진멸할 거야 왜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그쪽으로 공감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었던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야 정말 이 아담아 진흙으로 만든 저거 어? 그냥 한번 훅 불면 그냥 확 부서지는 저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천년의 사랑으로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예, 네가 조성되기도 전에 너를 사랑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공감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차를 지금은 이제 거의 폐차 직전의 차가 됐지만 저보고 그런 게 아, 이 차는요 저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차가 말을 걸어요. 혹시 키트라고 부르는 차인가요? 그건 아닌데 말을 건대요. 가보니까 차 문 앞으로 딱 하니까 문이 딸깍 열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키를 가지고 다가가면 문이 딸깍 열린데 그걸 말을 건다고 참 표현도 멋지게 예, 차가 말을 건다. 그렇습니다. 차도 말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시고 그리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메모리들을 소환시켜 주세요. 저 사람 저 말하는 뻔세하고 진짜 정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하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게 생각나고 그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기도했던 게 생각나고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우리는 다시 대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는 뭔가 그죠? 이 1인칭 복수는 뭘 의미하는가? 아마도 신학자들이 추측한 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 아니겠는가? 서로 대화.
서로 대화라는 것은 좋은 것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서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거 아니겠는가? 아까 공항 커피숍에서 같이 출장 가는 그 사람이 뭐 부장과 차장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가면 둘 다 망하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서로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박 차장이 얘기하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랬더니 안 해! 안 해! 안 해! 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아 그러면요 그러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럴 때 지나가다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야, 여기 분위기 좋은 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거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image of God 그것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바로 그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곧 선한 커뮤니케이션, 좋은 소통의 모습. 그래서 대화란 이견을 좁히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대화죠. 그래서 대화란 신문에 보면 항상 좋은 쪽으로 쓰여요? 나쁜 쪽으로 쓰여요? 아, 신문을 안 보시죠, 여러분이? 오케이. 인터넷상으로. 예, 대화란 좋은 쪽으로 쓰여요? 나쁜 쪽으로 쓰여요? 예? 나쁜 쪽으로 쓰이죠. 그래서 대화 결렬. 대화 시도. 대화 안됨.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대화라는 말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화란 반드시 성공하는 거죠. 반드시 성공하는 거. 온라인 상태로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성공하는 대화입니다. 좋은 소통.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대화, 진짜 대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막해지고 꽉 막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게 이해가 되어버리는 그죠? 선한 이해가 되고 잘 소통이 되는 부부간에 그런 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내 안에서 죄의 모습을 거두시고 하나님 좋은 소통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대화만 잘 되면 모든 게 형통하다. 이해 있는 사람 손 들으세요. 네, 어디에서든지 대화만 잘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시면서 모든 것이 잘 됐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천국의 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니까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수치를 느꼈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실 때에 동산에 바람이 일었는데 정말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그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 죄의식을 가지고 숨어들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기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소통이 다 잘 된다면 그냥 건강한 것입니다. 소통이란 신진대사죠. 그것은 셀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 간의 대화. 그리고 모든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의 대화. 우리가 왜 발가락 마사지를 하죠? 발가락을 하면 이 몸의 장기와 이런 데와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인체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결국은 예, 대화이고 소통이죠. 그렇습니다. 공동체도 소통이 잘 된다면 그냥 형통하고 시너지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고 복을 받으리라. 천대까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리라. 예, 부잣집은 망해도 3대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면 3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동맥경화가 생기고 뭔가가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찌꺼기가 쌓이고 그렇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대화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제자훈련 1-4과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전능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다 된다. 소통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앰뷸런스 부르는데 전화만 됐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요. 다 된 거예요. 예? 자식은요. 엄마하고 전화만 됐으면 거의 다 된 거예요.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호주에 있어도 거의 다 된 거라고 봐요. 그 엄마는 집요하게 찾아내서 자녀의 도울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세계는요. 5단계만 고치면 저하고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바이든하고도 다 통해요. 5단계만 통하면. 어떨 때 보니까 3단계만 통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백악관에 누구 있기도 하고요. 네. 옛날에 그 강영우 박사님 그 아들이 백악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영호 박사만 알지? 그러면 한 단계 그 아들을 알지? 그럼 바로 그 다음에 오바마 아는데 오바마하고 저하고 세 단계만 알잖아요. 물론 들어줄지는 몰라요. 제가 얘기해서 들을 줄은 몰라. 아, 안다 그랬지 제가 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단계만 알면 다 되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그거 일도 아니야. 호주에. 애꾸주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거기 호주에 예? 대사관에 가는 사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화번호 주세요. 목사님이 오 그래 나 잘 모르는데 몰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또 받아가지고 그 대사관에다 전화해가지고 지금 누구예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 그렇게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거기 있는데요. 지금 어렵다니까 앰뷸런스를 보내든지 사람이 가든지 알아서 해줄게요. 제가 돈은 10배로 드릴게요. 하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언뜻 생각하면 경직되고 고통스럽다. 이거는 뭔가 대화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야, 오늘도 참 고통스러운 밤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경직되고 고통스러운.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예,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물론 대가를 지불하시지만 예, 씻어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의 기회를 갖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도는 현실과 떨어진, 너무 떨어진 황홀한 어떤 신비 일 뿐인가? 글쎄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도피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황홀한 신비를 잠깐 맛보려고 그러나요? 물론 기도는 신비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은사도 받고 황홀감도 경험하고 변화산의 신비도 맛보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또 기도는 사명감으로 인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한다. 우리가 서로 잘 아는 밀라노의 문강순 목사님이 코로나 때 그 자기가 덕도 많이 입고 또 사랑하게 된 이태리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갈 때 말이죠. 롬바르디아에서 막 10만 명 이상이 막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날마다 앰뷸런스가 가고 막 그 나가는 걸 못 쓰면 너무 괴로워했어요. 착한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지하실로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요. 예, 그 사모님 들으니까 밑에서 3시간을 기도하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가 예, 뒤늦게 방언도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뛰기도 하고 좀 이상했다고 그래요. 이상했다고. 네.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그런데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처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고통을 일부러 막 자기가 무슨 율리시즈라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죠. 예, 기도는 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구를 열어주고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브레이너드 같은 유명한 데이빗 브레이너드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그가 쓴 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눈을 뜨게 했고 그런 멋진 기도의 사람이죠. 병으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브레이너드는 하루 종일 기도할 때가 있었죠.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도 기도를 하루 동안 했던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나의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기도가 전부인 것은 아니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거죠.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도 하루 종일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유머를 너무 즐겼는데 친구들 얘기로는 아슬아슬했다고 그래요. 유머를 그렇게 막 하다가 또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하다. 저는 유머 감각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유머와 기도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다면 친근한 사람하고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요 가끔 이 아재 개그든 뭐든 이렇게 살짝 던져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서먹한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네. 서먹한 사람은요 절대로 웃지 않아요. 절대로 웃지 않고 오히려 표정이 굳어집니다. 굳어진다. 예. 근데 사이가 괜찮으면요 가볍게 피식 웃어요. 그죠? 예. 이런 걸로 이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서로 친근하지 않으면 유머할 수 없고요. 서로 친근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고 서로 친근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글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친하니까. 친하지 않으면 바쁘든 고통스럽든 위기든 어렵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기도했다. 그런 거잖아요. 몇 절에 나와요?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근데 이 만남의 장막 회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이렇게 장방형으로 진을 치고 광야에서 머물잖아요. 가운데다가 회막을 이렇게 놓는데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구별시켜 놨잖아요. 이렇게 모세가 그리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쫙 내려앉아요. 여호수아 그 부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자기 장막 밖에서 어떻게 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취침 장면처럼 전부 다 쫙 서가지고 거기에서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그 문 앞에 아마도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지만 횃불을 들고 있었거나 그러면서 그 모습을 쫙 바라보는 너무나 장엄한 장면인데 그때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두렵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지정신이라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지금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겨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얘기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천국의 대화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친하면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가 뭐 기도를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낯설은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나 하라고 그럽니다. 예, 친하면 아무 얘기나 하라고. 예, 그래서 예, 뭐 엄마 할 얘기 없으면
예, 끊어요. 그렇게 끊어도 사실은요 너무나 마음에 사로잡히는 게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깨어있음과 응답을 기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형식적인 대화죠. 대화의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는데 초점이 하나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할지도 서로 모르다가 그러다 끝나요. 그러면 너무 지루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같이 있으면서 물론 실없는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저분이 대답하고 응답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 예.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휴게소를 가야 돼요. 기름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휴게소를 막 찾아요. 그럴 때 조는 사람 보셨어요? 예, 저는 휴게소 찾으면서 조는 사람은 독일의 아우토반 건설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화장실이 급해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화장실을 찾는데 조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뭔가 기대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어질 일이 기대함이 살아있다는 거. 그럴 때는 깨어있어요. 예, 친구와 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Facing the Giant라는 2006년에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아주 시골은 아니지만 교인이 한 500명 되는 거 보니까 그 알렉스라는 그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 목사님이 직접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Facing the Giants, 그걸 아마 믿음의 승리 뭐 이렇게 번역돼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연합 행사 때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비보다 수익이 약 3,000배가 더 낫다는 그런 영화예요.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떤 미션 스쿨에서 미식축구팀이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잘 안 되고 미국에 그런 소재의 영화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치가 자기 가정에서도 아이도 못 낳고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파산 상태에 오고 우울증도 오고 내가 침성적은 에이스들이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도 나가기가 힘들고 정말 이렇게 낙심돼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고 싶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 하우스마이스터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그 아이들이 경기를 할 때 그 락카가 아니라 뭐죠? 운동장에 대기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예? 벤치? 벤치 담으라. 있다고요. 예, 거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이 코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당신에게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맞서라. Facing the giants. 그런 거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내가 우울증이지만 나도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두 농부가 있는데 가뭄을 만나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가 올 거를 생각하고 밭에 나가 있고 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안에 있었다고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고 그걸 실제로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기도라도 해보는데 비가 안 올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안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가 다시 그 말에 위로를 얻고 쫓아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 보낸 거 맞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내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다시 거기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자기 선수들에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표를 수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것이지만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패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비가 오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자세라도 그렇게 가져라.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죠? 예. 어차피 비가 안 오더라도 그래도 밭에 나가 있는 사람은 자세가 됐잖아. 비는 안 오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네가 준비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 두 주 특세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서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예, 그 어려운 에베소서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기도 중에서 이제 개혁자들이 또 줄어들고 남은 개혁자들에게 또 할 일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뭐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제가 월요일은 우리 실업인을 위한 기도의 새벽의 시작안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실업인이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실업자라고 그러죠. 네, 실업인. 경제활동을 하는 뭐 지금 찾고 있더라도 실업인이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비가 오도록만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밭에 나가고 준비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토요일에는 예배 부흥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름을 쪽쪽쪽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 지난번에 선교대회 때도 그것도 받고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서 적어도 이틀은 이제 요일은 정해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또 디아스포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싸우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하루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기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1904년에 웨일즈 대부흥 운동.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있었던 많은 그 대부흥 운동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진짜로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대가 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졸리는 거고요. 응답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죽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죠.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과 만났을 때는 광야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피곤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회막문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17절까지만 읽었지만 18절 이후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고요. 그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면 너희들이 진멸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을 다합니다. 할 말을 다해요. 왜냐하면 응답받을 일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갈 자를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데 함께 갈 사람을 보내주실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루트를 보여주실 것, 두 번째. 세 번째, 이 백성이 목이 곧다고 하셨지만 우리를 가라고 하셨다면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실 것.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표를 만민 가운데 구별시켜 주실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영광까지 나타내서 확증을 시켜 주실 것. 다섯 가지를 구해요. 주여,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은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희는 내년에 표를 1월 달에 히브리서를 이제 묵상하거든요. 하면서 12장 1절로 주제를 정했어요. 믿음의 경주 그 인내와 영광. 예. 문경주가 아니고요. 그 말 할 줄 알았죠, 여러분? 네. 믿음의 경주 그 인내와 영광 제목을 정했고 내년에 그래서 우리가 10km 마라톤을 할 거예요. 예. 선교와 우리가 그런 퍼포먼스를 해서 우리가 선교 목적을 가지고 10km 마라톤 하고요. 또 100km 걷기를 할 겁니다. 100km 걷기. 예. 이제 우리가 아마 주말에 한 세 번을 이어서 하면은 아마 100km를 걸을 수 있지만 하루 30km 걷나요? 좀 어렵죠? 네. 어쨌든 할 거예요. 예? 네? 어쨌든 네, 10km. 요즘 제가 뛰어보니까 5km까지는 아직도 뛰겠어요. 5km까지는 이제 조금만 다음 제 10km 뜁니다. 10km. 1시간 10분 하면 10km 뛰겠더라고요. 제 60대도 뛰니까 네. 여러분도 뛸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아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로 했는데 자꾸 힘이 약해지면 기대감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 힘이 없고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뭐 사람들이 점점 떠나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올해 200명 제가 얘기했더니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얘기 안 했으면 거기서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원이에요. 우리가 청년 세대를 세우자. 받을 응답이 기대되는가? 그러면 거기에 재정도 필요하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뛰자는 거예요. 뛰자고요. 예? 1km에 얼마씩 할까요? 예? 100유로씩 10km 하면 1000유로 많아요? 10유로 곱하기 10 할까요? 100유로? 어쨌든 믿음의 분량대로 저는 정하고 뛰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실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열매를 통해서 구하고 모세처럼 친구처럼 그리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 생활 하십시다. 그런 기도 생활 하십시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 모세의 기도 매우 디테일하죠. 그런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서가 아니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구하는 주제에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바꿔 표현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표현으로라면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왜 있습니까? 저는 왜 여기 사나요? 여러분은 왜 여기 있나요?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저는 제가 잘 되면 예수님께 좀 보탬이 될까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하세요. 저는요 예수님과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기도 들려주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그리고 자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작을 지시할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옥에 매임을 당한 가운데 있다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런던에 꿈이 있는 교회 집회 다녀오고 그리고 한 주 지나면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에는 두 주 동안 계속 몰아서 신방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새 가족들도 있고 그러나 대강절은 그걸 떠나서 한 4주 동안 이번에는 우리 한마음교회 대강절 역사상 전도를 가장 많이 한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을엔 편지를 쓰세요가 아니라 대강절엔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자. 저도 전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서 뭐 버스킹이라도 노방전도라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시고 또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누구 딴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조지 휘필드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그 대각성 운동의 유명한 주인공이죠. 조지 휘필드. 마지막 근데 서 있을 힘도 없었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거든요. 근데 사람이 6천 명이 모였어요. 6천 명이.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정말 2시간 동안을 서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조지 휘필드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방법은 없다. 만약에 내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누군가와 30분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복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예,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의 부흥이 있기를 청년의 부흥이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뜨거울 때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과 그리고 대강절에 그리고 내년도에 말씀을 붙들고 질병과도 싸우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럽 땅과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믿음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이 전해질 일을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건강과 제2의 에너지를 주시고 또 한 번의 전성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한숨과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